자, 안녕하세요. 와우 TV 티타임의 DJ 한민입니다. 대중음악평론가 이대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네 번째 스페셜 게스트 조이 씨를 모셨습니다. 자, 간단하게 조이 씨에 대해 소개를 하고. 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DJ 조이, 본명은 주 기쁨 씨고요. 네. 아, 기쁘네요. 네. 가명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어색해 하시죠. 원래는 뮤지컬 배우로 활동을 했습니다. 약 한 10년 정도 굉장히 오랜 활동했었고, 주연으로 활동했었고, 논문을 쓸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를 할 정도로. 클럽 신드롬에서 굉장한 인기 DJ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미술에서 한 유명한 DJ가 됐고, 그때가 어떻게 됐죠? 네, 2015년에 제가 빼기를 놓치고 있었네요. 2015년에 헤드라이너에 출연, 그 이후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DJ 중 한 명이 됐습니다. 네. 2014년부터 프로듀서 제이조조와 함께 킹타이거, 허니조이, 헝거게임 등의 싱글을 발표해오고 있습니다. 네. 헤드라이너 이후에 조이씨만 많이 아시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조이씨가 이전에 어땠는지, 사실 뭐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사실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속속 틀이 한번 파헤쳐 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오시기도 했는데, 일단 근황을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SNS를 보니까 중국에 다녀오셨더라고요. 네. 일단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DJ 조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네, 요즘 헤드라이너 이후로 지금 중국이랑 또 강남 클럽이랑 여기저기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중국 클럽 분위기가 되게 궁금해요. 실제로 두 분 다 가보셨죠? 네네. 근데 아마 지역은 좀 많이 차이가 있는데, 네, 오늘 갔던 곳이 그 정확히 어디였죠? 지금 제가 갔던 곳이 이제 베이징하고 그 다음에 수저우라는 곳인데, 네. 수저우 위치가 이제 상해 근접해 있는 곳인데요. 항주, 수저우, 그 다음에 상해 이렇게 세 도시가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행 갈 때 패키지로 이렇게 가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가장 깨끗하고 부유한 곳이고, 네.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경은 뭐 워낙 많이 다니시니까. 그러면 요새 그런 중국 쪽에 진출한 한국 클럽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디제이 많이 가기도 하고, 한국 DJ나 어떤 클럽 브랜드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오래 뜨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가는 건가요? 이게 뭐 정확히 아직 많이 오가지는 않았지만, 보면 일단 한류에 대한 게 한몫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류를 타고 이제 가수들이나 또 연기자들이 많이 지금 중국에 이미 진출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응이 뜨겁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또 같이 우리도 이미고 가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국경이나 이제 클럽 몰려있는 지역에 한국 DJ들이 많이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지 반응도 한국 DJ들에 대해서 반응이 좋다고. 실제로 우리 그 최영 감독이신 그 시 감독님께서 이틀 전에 그 중국에 있는 클럽을 다녔는데, 그 같은 클럽에 조이 씨가 네네. 그때 이제 그 소문이 났다고 시 감독한테 아 조이 씨 왔었는데 완전 대박이 났었다고. 뭐 심지어 타 클럽에 있는 DJ들까지도 조이 씨의 무대를 보고 조이다 이런 그 정도로 사실 관객분들도 관객분들이지만 사실 되게 기분 좋은 건 DJ의 공연에 DJ들이 모인다는 게 사실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내부에서 인정. 아, 그럼요. 사실은 저도 조금 걱정을 많이, 우려를 많이 했어요. 네. 왜냐면 제가 방송 전에 중국에 갔을 때랑 방송 후에 중국에 갔을 때랑 또 어떻게 다를지도 궁금했었고, 그리고 어때요? 달랐나요? 그래서? 네. 오히려 방송 이후에 반응이 더 좋았거든요. 왜냐면 네, 한국에서는 사실은 좀 많이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중국 쪽에서는 그것 때문에 더 신기해하고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알고 저에 대해서 알고 오니까 또 반응이 더 좋았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질문을 드리는데,
한국 내에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참 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잖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네. 하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한국은 오히려 제가 방송 이후에 많이 힘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논란도 많았었고 네. 그 다음에 많은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일반인들 사실 모르죠. 정말 일반인들 네. 그렇죠. 이런 DJing에 대한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근데 오히려 이쪽 음악을 많이 좋아하는 분들이나 내지는 현재 DJ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이 씬에 있는 사람들에 네. 대해서의 우려가 참 많았는데 그 사실 한국에서는 그 이후에 제가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많았어요. 근데 네. 중국 첫 나들이었죠. 해외 방송 이후에 근데 오히려 되게 많은 힘을 얻었어요. 네. 어떻게 데뷔를 하신 건지 기억나세요? 첫 번째 DJ였던 거. 그거는 아마 모든 DJ들이 그렇죠. 절대 잊을 수 없는 네. 마치 첫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 나고 첫 경험을 기억하세요? 모든 첫 경험을 다 알 겁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첫 경험이 뭔지 아시죠? 그것도 기억하고 있어요. 아, 네. 아저 오빠도 시 감독도 기억하시죠? 아, 모두가 기억하는 저도 기억을 합니다. 이 네. DJing의 첫 경험. 네. 이게 제가 사실 데뷔한 지 정말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딱 작년, 작년이죠. 작년 11월에 데뷔했습니다. 아, 그러면 첫 번째로 네. 무대에 서서 DJing이라는 게 작년 11월? 아니요. 사실 첫 번째로 쓴 건 7월이었고요. 네. 정식으로 제 이름을 걸고 제 파티를 열고 처음으로 제대로 정식 데뷔를 한 게 11월이었고요. 그러면 뭐 이제 흔히 로컬 DJ들은 네. 사실 한국의 로컬 DJ들의 베이직은 사실은 레지던트로 이제 막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수준을 받은 게 아니라 7월에 예비 무대를 한번 하고 네. 11월에 본인의 이름으로 처음 데뷔를 한 거네요. 사실 7월은 이게 진짜 에피소드, 이건 아무한테도 사실 뭐 측근들은 다 알지만 7월은 제 데뷔 무대가 아니라 제 테스트였어요. 테스트 무대. 그러니까 뭐였냐면 제가 7월에 저의 스승님이 저를 잠깐 깜짝으로 갑자기 불러서 게릴라로 지금 내 무대에서 너 여기서 틀어봐. 불러서 그냥 그날 주말에 가장 핫한 시간대에 메인클럽에서 갑자기 옆에서 물 들고 서 있다가 들어가서 음악을 트는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딱 18분을 들었는데 참 애매한 시간이네. 네. 18분. 네. 그렇게 틀었는데 그때 만약에 절었다면 영원히 저를 가르치지 않을 생각이셨대요. 그래서 그 테스트 무대를 거치고 이제 그리고 나 정식 데뷔를 11월에 신드롬이란 클럽에서 네. 네. 전화 받는 퍼포스는 어떻게 받는 건지 이게 그 사실은 가요나 이런 콘서트 무대에서는 가수들이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게리폰테 말고도 여러 명의 그런 퍼포먼스형 그 플레이를 보다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 퍼포먼스를 킹백 씨가 파이널에서 또 했어요. 그죠? 아주 기가 막히게. 네. 네. 그렇게 잘했죠. 킹백 씨에게 영상 편지. 네. 아, 주민 한번 주면 되니까요. 네. 네. 영상 편지. 안녕. 나보다 어리니까요. 김혜씨 잘 계시죠? 제대로 노른자만 딱 뽑아서 촬영하셨더라고요. 앞으로 저도 할 거니까 네. 같이 우리 한번 전화하기로 맞대요. 이원 전화 연결.